혹시 저기 단물 가게 어딘지 아니까? 네? 단물 가게요. 단물 가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키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네, 기타리스트 건설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놀새 나라를 활동하고 있는 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에서 오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오늘은 북한말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볼 텐데요. 또 우리 시민분들께 통일에 대한 생각과 남북한의 문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시민분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지금 가슴이 그저 두근두근 커립니다. 지금 네. 저희가 남한에 살면서 북한말, 북한 사투리를 네네. 듣기가 참 어려운데 네네. 시민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지 한번 보러 가시죠. 네. Let's go. 저기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 북한에서 왔는데 여기 좀 하나 뭐 물어봐도 되니까. 저기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요.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그 여기 얼음 보숭이 어디서 파는지 아니까? 네? 얼음 보숭이 어디서 파는지 아니까? 얼음 보숭이. 혹시 저기 단물 가게 어딘지 아니까? 네? 단물 가게요. 단물 가게요? 네. 상대가 처음이라 길을 몰라서 살결물을 사려고 하는데 좀 도움받을 수 있을 가슴띠 좀 사려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 데가 없을까요? 얼음 보숭이? 네. 아, 얼음 그냥 얼음 팩이요? 얼음 보숭이요. 보숭이? 저 살량말 좀 사려고 하는데 어디 쪽으로 좀 가야 돼? 살량말을 좀 사려고요. 단물 가게요? 네. 음료수 가게 말하시는 건가요? 손전화기 수리 센터 못 찾아서 근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손전화기 수리하는데 아니까? 핸드폰 수리하는데 어떻게 손전화기 수리하는 거 바로 아셨어요? 어떤 핸드폰이세요? 갤럭시? 아니야, 그 사과폰이요, 사과폰. 아, 네. 잠시만요. 보숭이? 얼음. 그냥 얼음이요? 아,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 이쪽으로 나가셔서 아마 CU 나올 텐데. 편의점. 여기 네, 쭉 가면 있습니까? 아, 쭉 가서 왼쪽으로. 살결물이 그 우리 화장하기 전에 그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 아, 바르는 토너요? 살결물이라고. 화장을 안 해도. 화장을 안 해도 우리 그 샤워를 하고 바르는 거, 물 같은 거 있잖아요. 샤워를 하고 바르는 거, 물 같은 거 있잖아요. 스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물 같은 거. 아무 화장품 가게 들어가셔서 스킨 네. 한다고 하면 네. 그 직원분들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살량말을 좀 사려고요. 아, 그 스타킹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이 앞에 가시면 편의점 있거든요. 아, 예예. 예. 검색해볼까? 예예. 이쪽 말고 저쪽 가시면 네. 북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전혀 뭐 위화감 같은 거 없이 그냥 아무 생각은 안 들었는데. 요즘에는 TV에서도 많이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감이나 뭐 이런 거를 절대 없어요. 아, 그래요? 영상 매체에서 약간 탈북하신 분들의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있어서 이분도 그 중에서 한 분이신가 보다. 북한 사람인 걸 아셨어요? 네, 저는. 어, 진짜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냥 해외에서 오신 분? 오히려 저, 외국인. 네, 외국인 느낌. 혹시 북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전 지금 처음. 아, 진짜요? 저도 북한 동료였어요. 아, 그래요? 아니요, 없어요. 어때요? 처음 만나보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뭐 다를 거 있나요? 다를 거 없는데. 그냥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 네. 생각하던 북한 사람의 이미지 같은 게 있나요?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 것 같아요? 깨쩍 마르고 되게 외소하고 약간 선입견인데 좀 화장도 막 안 하시고 아~ 민낯에 네, 순수하게 그럴 수 있죠. 지금 현대인 현대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 혹시 통일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생각은 안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남한 기술력으로 네네. 북한하고 이렇게 같이 발전을 하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어려서부터 좀 많이 배워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통일이 되면은 네네. 되게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더 미래로 봤을 때는 확인을 하는 게 더 강대국이 되기 위한 오.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저는 딱히 돼도 되고 안 돼도 근데 지금 딱히 안 돼도 불편함이 없어. 아. 네. 나는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야. 오. 한민족이잖아. 그렇죠.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금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연하게 그냥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분단을 안 겪어봐서 그런지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네.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어서 그래야겠지? 돼야겠지? 뭐 이런 생각을 있어. 한국에서 이제 전쟁 위협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최종적인 평화의 길로서 통일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약간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엮여 있다 보니까 다른 시위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저는요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여쭤봤을 때 북한에서 왔어요 하는데 쉽게 이렇게 받아들인 자체가 저는 이것도 작은 통일이라고 봐요. 그럼 평소에 혹시 뭐 북한에 대해서 궁금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나요? 궁금했던 점. 네네. 말수 싹 변했죠. 혼자나기 수리하는데 아무거. 약간 북한에도 이런 예쁜 카페 같은데. 아. 북한은 예쁜 카페는 고사하고 일단 카페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네. 북한에서는 커피 마시는 문화가 잘 되어 있지가 않아서 집에서 그냥 내 다방 커피 마시면 그거로 좋은 겁니다. 네. 믹스 커피를 북한에서 이제 막대 커피라고 하는데 그게 그 노란 커피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이제 저희 주민들도 먹고 있어요. 좀 맥심 이런 거? 맞아요. 막대 커피. 북한에서 나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도 어릴 때 교육을 받겠지만 저도 어릴 때 이제 북한에서 교육받기로는 이제 뭐 한국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동포들이 산다고 그래서 빨리 우리 식량 이렇게 갖다 줘야 되고 하루빨리 통일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이제 드라마를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봤을 때 이제 뭐 남한이 너무 잘 사는 나라인 거. 아, 우리가 배웠던 남한이 그 남한이 아닌가? 그때부터 조금 혼란이 오고 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인가? 맞아요. 진짜 또 다른 남한인 줄 알았어요, 진짜. 탈북 어떤 식으로? 루트가 다 많은데 저는 이제 압록강을 헤엄쳐가지고 건너는데 뒤에서 이제 군인들이 총 쏘고 그럼 맞을 수도 있어서? 네, 그쵸. 저 그런 상황에서 네네 그 헤엄쳐서 탈북을 했어요. 중국 거쳐서 태국 거쳐서 난 대한민국 가서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요 많이 떨었거든요. 그죠? 떨었는데 한민족 한 피출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북한에서 왔다 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가족처럼 다 적극적으로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이 멀지 않았구나 가까이 오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우리 시민분들께 저는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는데 저 또한 북한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북한 사람들도 남한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다른 게 없구나. 네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다 같은 사람이구나. 네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까지 제이케어 채널의 제이 네 기타리스트 건설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